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새로 지은
주옵소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 빈번한 이때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품 안에서 안온히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복된 날 맞이하여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아주 자주 나오셔서 특청해 주는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제 변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는 아무 이상 없고 평안하시고 또 건강도 큰 문제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미노제라는 큰 타이틀을 걸었는데 본문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저녁이네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러셨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딴 배들도 같이 갔네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 배에 물을 퍼내면서 난리가 났겠네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야, 이 와중에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시는지요. 제자들이 이제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님 이제 일어나셨어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어찌 없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41절에 풍랑보다 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뭐를요? 풍랑을요? 예수님을요. 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나 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은 누미노제입니다. 시대 소망이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날들을 바쁘게 보내셨어요. 이날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주님이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날도 끼니도 걸은 채 쉴 틈 없이 고단하게 일하시다가 이제 사람이 없는 저 호수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지치고 고단하신 주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이내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터진 겁니다. 예, 한 절 보죠. 35절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까요? 쉬러?
예, 그 답은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이 가자 했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제안해서 건너가자고 했는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는데, 시킨 대로 하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삶이 아주 계속 평탄한 분 계십니까? 정말 평탄한 삶을 사시는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누가 그랬어요? 지구는 다 사막이 된다고. 모든 직장인들의 꿈처럼 만일 우리가 일 안 하고 아주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그게 또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서 허무해지고 또 더 큰 조금 더 그죠? 높은 자극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 찾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이든지 나쁜 생각, 유혹에 빠지거나 그러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밥 해먹고 힘들게 출퇴근하고 또 키우는 애들이 울고불고 속삭이고 시부모가 불편하고 빠듯하게 생활하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건강문제, 집문제, 노후문제 그런 게 그치지 않고 또 사랑관계로 시달리면서 야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뭘 잊는다고 했죠? 죽음을 잊는다고 했어요. 죽음을. 내가 죽는다는 생각도 잊은 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풍파, 삶의 염려와 스트레스 혹은 큰 풍랑을 제껴 나가면서 아등바등 사는 가운데 우리는 허무나 중독이나 나태나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청어 옮길 때 가오리 한 마리 둔다며요. 청어가 한 마리도 멀미 안 하고 런던 시장까지 딱 옮겨진다면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이 청어들을 살게 만드는 거죠. 물론 죄 없는 다른 우주 거민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이럴 필요가 없지만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한 번은 꼭 죽었다가 다시 반드시 깨어나게 되는 죄악 세상의 현실은 여기 태어나 사는 우리들의 현실은 풍랑이 닥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풍랑 안 닥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계속 평안하면 사막이 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대우르 이라크에서 1400km 가까이 왔죠. 가나안에 거의 왔는데 와 광풍이 불죠. 무슨 광풍? 기근이라는 광풍이 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해서 네, 그 먼 길을 한 여러 달 걸렸을 겁니다. 도착했는데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의 둘도 없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가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사랑해도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 거예요. 둘도 없는 주님의 친한 친구도 죽어요. 풍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쳐와요. 우리 주위에도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련의 풍랑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보죠. 예기치 않은 심각한 질병의 풍랑이 오는 분들도 있고 난데없이 부모가 쓰러지고 자식이 위험에 처하고 한 방에 뭐가 덮쳐갖고 쓰나미처럼 사업이 부도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도 광풍이 닥쳐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일이 꼬일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 배에도 뭐가 닥쳐 들어와요? 네. 파도가 배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때요? 폭풍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 평안합니까? 정말 평안해요? 그러면 한 50년 후에도 평안할 것 같아요? 내게 닥치는 가장 큰 광풍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광풍은 없어요. 부모가 죽듯 나도 죽고 내가 죽듯이 내 자식도 나를 따라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파도는 우리 가정의 배에 들어와서 그 배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안심하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감춰져 있고 부활이 예정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나는 광풍들은 죽음보다 못하다는 거죠. 죽음보다 못하다. 견딜 만한 것들이 청어처럼 눈을 반짝반짝하고 긴장하고 예, 그 수족관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옥적복적하고 아둥바둥하고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이 지구 죄악 행성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광풍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남에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풍랑이 일었고 노련한 제자들은 이런 풍랑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폭풍은요. 엘렌 화이트에게서 해도 해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사단이 역사한 것 같아요. 그 건강한 어부들의 능력과 기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도 해도 안 되고 물 퍼내도 퍼내도 안 되니까 겁이 났죠. 그래가지고 막 힘든 와중에 그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주님이 떠올랐죠. 야, 우리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거냐고. 얘들아,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런데 번개가 그때 꽝 천둥같이 번쩍이는데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저 앞에 고물에서 태평하게 주무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절박하게 깨웁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면 가로대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팍 흔들어 깨워요. 예언하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누구를 잊고 있었다? 자기들이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좀 더 길게 보죠.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어젯밤도 그랬죠.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와,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가 돼서야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 그때서야 예수님이 기억한다고 말해. 진짜 위기는 뭔가? 뭐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는 거 당연히 위험하죠. 진짜 위기는? 그렇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위기인 거죠. 잊혀진 주님, 무시당한 주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이 위기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진짜 위기였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자주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나요? 뭐 터지면 가장 먼저 어디를 달려가요? 골반? 아니면 전화기? 아니면 사람? 가장 먼저 뭐예요?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병원에 큰 위기가 왔죠. 뭐 손에도 뭐 십석 나고 아주 어려운 때였죠. 그래서 저희가 코드 플레이 해가지고 코드 블루처럼 아주 응급 기간으로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적기도 하고 또 부서장들은 한밤을 꼬박 세우면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불사장들이 돌아가면 계속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원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게 카톡으로 기도 요청 메시지가 수시로 많이 와요. 누가 아프다. 누가 큰 수술을 한다. 이런 저런 중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찾아 흔들어 달라는 문자들이에요. 주님을 깨워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우성들이죠. 그러면 저는 같이 기도해야 될 목록이 있으면 우리 원목실 가족들에게, 원목실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요청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신실한 우리 직원들 몇 분이 계세요. 열 손가락 안에 그분들에게 또 톡을 보냅니다. 짐을 나눠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워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그런 거죠. 매주 목요일하고 매주 월요일 7시쯤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 보면서 하루를 저희 부사장들은 시작합니다. 병원의 경영 문제, 그리고 각종 현안, 그리고 의사들, 부사장들, 직원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1,070명이라는 큰 배, 병원이라는 그 배, 그 배에 탄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하늘에 목을 메고 마치 병아리 마냥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듯,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듯 꼬박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게 실감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병원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8절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그랬더니 팍 깨우고, 그랬더니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뭘까요? 정말 무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무기력하게 익사하는 거죠. 그것처럼 무서운 게 더 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죠. 가령 온 우주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성에 내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봉사하시던 중에 그 젊은 아까운 나이 30대 초반에 어느 날 저녁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 배에 주무시다가 배가 뒤집혀서 꼴깍 익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익사하시다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제 아침 가족을 잃은 직원들의 발인 예배를 드렸죠. 장례 내내 우리 원목실이 예배도 드리고 동료 직원들이 곁에 있어줬고 부사장들 그리고 병원장님 포함한 임원들이 함께 주었어요. 참 고마운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신앙하는 기간이어서 더 다행이고 참 부조로 정성껏 돕고 또 같이 울어주고 끝까지 동행해주고 직원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린 슬픈 장례식장에서도 찬미를 합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시니까 당장 너무 힘들어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믿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먼저 떠난 분, 그리고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 세대까지 다 예수 안에서 잠들 때 부활할 것을 정말 두려움 없이 믿습니까? 믿으며 찬양하고
믿으며 위로하고, 믿으며 화장하고, 믿으며 무덤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어느 날 다 일어날 거라고. 다 일어날 거라고. 나사로처럼 일어날 거예요. 나사로처럼.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대요.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문자적으로 이 구절만 보면 좀 이상하죠. 그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제발 주님 일어나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걸 진정시키란 말이 아니라 당신이 가자고 해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했는데 당신은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깨운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함께 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는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깨어나셔서 한방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정말 얼척이 없는 거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보고도 심히 두려워했단 말을 안 하거든요. 진짜 제자들이 두려워한 건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에 밀려왔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바로 주님 때문이었어요. 지금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가 하는 요즘 젊은이들 현타가 온 거예요. 그때 딱 정신 차리고 깨달음이 온 거죠. 바다를 다스리는 분, 풍랑을 억어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는 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늘과 바다와 물들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거룩한 경외감, 지금 내가 조물주와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두려운 경외감, 그 엄숙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 성스러운 경험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수십 년 베테랑 어부가 목사하던 분, 젊은 분이 와가지고 응? 이렇게 절해라 그러면 그 잘 믿겨져요? 베드로 보고 원어에는 그물들을 가져나가라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그물 하나 가져가요. 단수를 가지고 주님을 좀 못 믿은 거죠. 왜냐면 종일 헛고생하고 들어왔고 지금 대낮이라 분명 허탕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죠. 지금 100이면 100 고기가 안 잡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물을 올리는데 반짝반짝 햇빛에 번쩍거리는 그 그물, 그 고기 비늘이 다 은전처, 다 돈이잖아. 이렇게만 잡혀준다면 금세 부자가 되고 이렇게만 잡혀준다면 집도 새로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대박이고 소원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박이 난 순간에 베드로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아득해지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누구도 찢어진다고요? 베드로 마음도 찢어져. 건져 올린 물고기 그 은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는 까맣게 꺼져가면서 폭삭 주저앉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죠. 가만히 보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누구 같냐? 너는 내가 누구 같냐? 나는 하나님이다. 저 깊은 바닷속에 미물들의 길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네 마음속도 다 헤아리는 하나님이란다. 베드로는 아주 소름이 돋는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이는 거죠. 세상 만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미물들을 이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절감하는 거예요. 아주 전율이 되고 머리가 쭉 뼛속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고기 잡다가 느낀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내 배에 타시다니, 내 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베드로가 주저앉아서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라고, 죄인이라. 엄숙한 경외감, 그 두려운 떨림, 두려운 존중감, 존중도 아니에요. 존숭, 숭배할 때 존숭감, 벅찬 희열과 성스러운 신비감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먼지처럼, 티끌처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표현한 학자가 있는데,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예요. 독일의 신학자죠. 이런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 신비한 체험을 겪는 사람들의 현상. 그 똑똑한 루돌프 오토 학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미노제라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 앞에 설 때 말하지 않아도 내가 피조물인 걸 통감하게 되면서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경외감, 엄숭한 두려움, 그리고 또 떨리는 경험을 말해. 이건 무서워요. 뭐 공포 이런 게 아니에요. 환희에 빛나면서 영광스러우면서 좋으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격차 때문에 오는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누미노지. 성경절 보죠. 아까 베드로에게 이 얘기입니다. 아니, 올라가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죠. 베드로 보고. 그 무서워하지 말라가 우리식으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눈미노제 경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경험에, 이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새 천사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이것도 이런 경험에, 심판할 시간에 있으니 너네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생하게 체험한 창조주를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벅찬 구절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애기 탁 낳을 때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요? 남편이 들어가면 울잖아요. 그것도 이 누미노제의 작은 일부 현상이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그룹 방탄 소년단 대표가 누구나 방시혁? 이름도 방시어서 방탄인가? 아무튼, 네. BTS의 대표가 방시혁 사장인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이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어요. 가요계에 거칠 거 없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이분이 아주 가장 쩔쩔매는 분이 있대. 그분을 만나면 올라갈 때까지 타오르고 불을 그렇게 많이 가진 분이 90도로 인사하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조용필이래요, 조용필. 우와. 조용필 선배를 만나면 정말 애기처럼 된대요. 그 계산 빠르고, 그 작곡 잘하고, 머리 써서 기획하고 하는 그 얼굴 근엄한 그분이 앳된 애기처럼 조용필 가수 앞에서는 90도로 인사한다는 거 웃으면서, 대선배 가수 조용필 앞에서 진심에서 나오는 존경심을 보인다는 거죠.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경외감이 있는 거죠. 선배가 좋고 반가우면서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내가 또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른 분에게 표하는 존중감 같은 것을 그가 느끼는 거죠. 우린 종종 아주 좋은 스승에게 이런 걸 조금 느낄 수 있고, 뭐 이순신 장군같이 뭐 이런 분들에게 조금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비유하는 게 말도 안 되고 택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이 누미노제적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철철 흘쳐 넘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황홀한 경험인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마어마한 격차에서 흘러나오는 성스럽고 매혹적인 경험이 표현하기 힘든 신비하고 떨리는 경험이에요. 거룩한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내가 저절로 피조물이 되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자동으로 피조물임을 통감하는 지성소 경험이에요. 지성소 경험. 가령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있다고 해요. 사랑이 넘치고 존경스럽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순고하고 그런 어머니가 너무 편하고 또 좋아. 그런 어머니의 존중감이 가득하고 또 사랑스러우면서도 그 어머니에게 엄숙한 외경심이 가득한 감정이 들 때 그런 느낌일까요? 제가 누미노즈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애 첫 아기를 탁 안고 힘들게 그 첫 탄생할 때 남편이 들어가서 울 때 그때 잠깐 느끼는 게 천만 분지 일의 누미노즈 요만큼일 것 같아. 한 방울.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고한 사랑스러움, 좋음, 그러면서도 존중감이 가득 드는 경외스러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뒤에서 옷을 쫙 걸터지고 침착하게 바라보던 바울이 느낀 감정이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여기서 절대 무서운 감정이 아닌 이런 누미노제적 경험이에요. 오늘 안식일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노크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천사가 왔다고 쳐보세요. 천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해봐요. 정말 황공, 황송무지 아니에요? 감동, 떨림. 천사 환한 빛으로 오는데 내가 갑자기 티끌처럼 여기 서서 바닥에 내가 막 벅벅 기어도 모자랄 만큼 영광스럽고 행복한 마음. 베드로가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짜지러진 거예요. 짜지러진 거예요. 그런 분이 내 마음의 배에 올라와 주고 나와 함께 골방에 계시고 내 침상 곁에서 나랑 같이 아파하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챙기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내 마음을 매만져주는 거라고. 근데 우린 이걸 100% 많이 못 느끼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가 될까요? 주여 저를 뭐 하소서?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운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티끌 같은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고 성스러운 그런 지성소 경험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목소리는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뭐 엘렌 화이트 말하기 보면 뭐 복... 목에서 이렇게 나와서 멀리서 잘 들리셨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크게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정말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날 정작 잠잠하고 고요해진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 마음이었어요. 배는 가라앉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께 가라앉는 거죠. 주님께 잠기는 거예요. 시대 소망 보죠. 제자들에게 침묵이 흘렀다. 베드로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이거에 감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 경외감이 누미노제적 체험이 몰려오면서 차마 어떻게 입을 열지
못하고 진짜 잠잠하고 고해진 건 제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찬미하다가 그 일상 중에 혹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병원 원목실 들어와서 챗불 한번 찬양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 하는 거 전도사님 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찬미 듣다가 어떤 때는 좋은 책을 읽다가 이런 베드로가 겪은 유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새롭게 새롭게 만물이 새롭게 보여진 적이 없으세요? 갑자기 세상이 뭉클하게 느껴지는 때는 없으셨어요? 좀 외롭고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내 속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없으세요?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그런 신비하고 거룩한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세요? 애기 엄마들. 별거 아닌 내 주변이 낯설게 보이면서 그 평범한 일상에서 거룩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저는 우리 청소 용역 여사들이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이거 먹고 힘내라고 커피 믹스 하나 줬는데 전 어마어마한 걸 느꼈어요. 그 하나 봉지 갖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준 것 같은 느낌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꼈어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여자분들 집에서 빨래하다가 빨래를 걸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런 느낌이면서 마음이 편해지신 적이 있으세요? 수술을 마치고 이제 걸을 수 있어서 질질질질 이걸 끌고 요요요 앞에 나와가지고 흰 구름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을 보면서 어느 환자가 울어요. 소리도 안 내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희열, 감동, 그 어떤 쾌락에 확 잠기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느 날 빵 한 조각을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데 이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미신 아니야? 막 그런 거 아니야? 세상 만물이 거룩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모든 게 사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평소 갑자기 보이지도 않던 구름이나 달이 어느 날 너무 예쁘게 보일 때가 있고 길가의 작은 정원에 핀 꽃 한 송이가 보물처럼 새롭게 경험되는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던,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들리지 않던 것들이 경험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찌르레기, 귀뚜라미 소리가 그전엔 안 들렸어. 막 쓰대서. 오늘 갑자기 찌리찌리찌리찌리 뾰리뾰리 하는 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뭔가가 들리는 게 있어요. 전에 맨날 지나갔는데 안 보여요. 어느 눈에 확 들은 거죠. 똑같은 찬양을 듣는데 어느 날은 막 눈물 날 만큼 뭉클하면서 뭐가 막 올라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밭을 가는데 누구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음악도 안 듣던 그 깊이의 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풍경도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감지하게 돼서 와와 전율하게 되는 경험. 성경 텍스트를 보는데 그동안 안 보였거든요. 보지 못한 세계의 깨달음이 한 줄이 다가올 때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들.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져요. 정말로 저절로. 그리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한 거룩한 체험을 하는 거라고.
헌금 내려고 돈을 팍 쓰는데 돈 한 장을 보면서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미노제적 경험인가?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끝으로 설교 시작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바다를 굳이 건너가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제가 물었지요. 그 답은 건너가서 누굴 만났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절 보시죠. 네, 마가복음 마지막 자, 4장의 마지막 절이 41절이고 받아서 순종하는 거 했죠. 그리고 바로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요. 건너가서 뭘 만났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미친 광인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죽지 못해 사는 미친 사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사람을 무덤가에다가 이렇게 버려뒀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시대 소망에 보면 그 풍랑 그 고생을 많이 했나 봐. 배는 한참 가다가 예수님 오래 주무시고 꼬박 날을 새고 새벽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밤을 홀라당 새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 이 밑에 줄 나와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시죠? 돼지가 2천 마리가 죽어요. 주님은 그날 가장 세계에서 비싸다는 동물 돼지 말고 판다곰이죠. 판다곰이 수만 마리 있었어도 그 산 사람을 살리려고 그 판다곰을 다 버렸을 겁니다.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만방에 보여주셨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말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도와달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마음속에 생각을 지어먹지도 못하고 새어나오지도 못하는 그 신음소리를 그 속의 탄식소리를 다 들으신 주님께서 정말 배에 타자마자 골아 떨어질 정도로 너무 피곤하셨지만 풍랑을 헤치며 밤을 홀라당 새어가면서 기엽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풍랑을 보냈고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귀는 쏘모죽입니까? 디디디디 하면 그게 다 들리나요? 그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못해도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속에 탄식과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병원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병원에 입원한 침상에서 아픈 신음소리를 낼 때 주님 그걸 무슨 소리 들으셔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찾아가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의 이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속 깊은 갈망을 느끼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리는 탄식의 주파수를 다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 요약 잘 안 하는데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죄악 세상이라 우리 삶에 풍랑이 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치고 나갈 만큼 뭔가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둘째, 진짜 우리의 위기는 주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세거나 돈이 많으면 안 돼.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해서 주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골방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는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고 매달리고 흔드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큰 주제,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충만한 감동으로 느끼는 것, 그 감동이 주는 두려운 경외감, 사랑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밥 한 숟갈, 그리고 내가 숨쉬는 그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신비한 희열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동사들만 그런 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귀와 마음과 모든 걸 예민하게 하면, 그쵸? 제 앞에 지금 박재욱 전도사가 앉아있는데 우리 사회에 폭성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이곳이 천국임을 느끼게도 되는 게 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란. 마지막으로 탄식하는 영혼이 있을 때 그 아픈 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밤새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찾아가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찾아오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본문 내용들이 안식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래 머물길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 네, 270장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초소에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 지금 산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평안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앞에 먼지 같은 피조물의 심령으로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의 경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체험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도록 아버지여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아픈 이들을 끝내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으시고 나에게도 찾아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하는 가정마다 재정의 은총을 크게 내려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병원과 환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늘 성도님들 마음의 배에 승선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